자, 갑자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제는 또 갑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거꾸로 같기도 해요. 갑은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 을, 정, 기, 신, 개도 그대로 있고, 또, 병, 무, 경, 임. 그대로 있단 말이죠. 바뀌는 거는 일지만 바뀌는데, 어떤 게 존재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갑목과 주변의 관계가 이해가 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요번에는 인을 한번 파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인은 뭘로 보이는가? 인은, 인은 갑입니까? 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인은 갑과 병과 무입니다.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갑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주의를 상기시켜봤습니다. 인 중에는 갑과 병과 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미 갑과 같으므로 여기서 크게 변화가 없다. 네, 무변화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들여다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성을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비견급제는 가장 변화가 없는 성분에 속합니다. 변화 없는 성분에 속하는 것은 붙잡고 흔들어 보고 요동을 쳐봐도 별무신통입니다. 고양이가 놀 때 뭔가 움직이는 생쥐가 있으면은 고놈을 가지고 잘 놉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이죠. 도망갈래 그러고. 근데 장난감 하나 있으면은 툭툭 쳐보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십성의 심리구조를 연구하다 보니까 비견과 급제는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성분이 아니더라. 심리 외에는 중요한 성분이죠. 주체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 분석은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 찾는 공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갑목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떠냐? 무토는 갑인 인중의 무토는 편제. 편제가 되면은 편제는 서두른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나와도 편제고 갑인 속에도 편제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 무토가 안 보이더라도 뭐 상관없이 그대로 편제의 기질은 있겠습니다. 다만 비중이 문제군요. 사실은 갑인이라는 이 특성은 그야말로 비견, 주체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글쎄 이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 만큼의 그 비중은 아마 한 70%는 안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갑인이라는 특성은 얼른 봤을 때 비견 정도도 정도로만 관찰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28% 정도 변화가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무토는 한 2% 정도 생각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비견이 우선하기 때문에 갑인은 주변의 변수에 따라서 그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갑자의 경우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좌우에 병정화가 없을 때 이 병화는 그 작용이 플러스 됩니다. 글쎄 플러스 한 50 정도 집어넣을까요? 플러스 50 정도 집어넣어도 아마 그러면은 합이 얼마입니까? 70, 한 80%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병등화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희소가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갑인일주가 좌우에 병등화가 없으면 일지식신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우에 병등화가 있으면 일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왜? 우선 드러난 것이 먼저 작용하게 되고 그만큼 작용이 크니까 구태여 일지에 들어있는 병화를 쳐다볼 필요는 없다.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묻혀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인의 포인트는 병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인을 볼 때는 이 병화가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화는 식신이죠. 그것도 써줘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분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네. 식신이 작용을 했을 때 궁리를 합니다. 식신은 궁리하는 성분이죠. 뭔 궁리를 하느냐? 식신이 하는 궁리. 조건 따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으로 이 병화가 병화생 무토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신은 사업 궁리를 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돼야 될 걸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 갑인의 식신은 사업 궁리한다. 사업은 뭡니까? 결과물 아닙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궁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사업이라고 말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의 기질을 타고난 거죠. 자, 갑인일로 태어난 사람, 뭐랄까, 이거 부려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부려먹습니다. 갑인일주는 부려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주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때려 패고 길을 들여도 갑인일주 자체를 부려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집에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직장을 나갑니다. 나가다가 뭔가 계기로 다니기 싫어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안 나가버려. 그것이 갑인이에요. 부모가 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나름대로 이 속에 있는 궁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직장 생활 견디고 인내심으로 참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인 사전에 직장은 없다. 예, 적어놓으십시오. 내가 아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갑인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직장을 몇 달 잘 다닌다 했더니만 그만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무조건 쉬겠다고 그 다음날 안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난감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저한테 하소연해요. 아니 어째 형부 이럴 수가 있대요. 나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하지 말어. 그거는 갑이냐. 갑이는 그게 생명력인데 갑인 때려 패가지고 직장 보내봐. 그 애는 죽을지도 몰라. 그냥 겁을 줬습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인을 자녀로 둔 사람 부모는 속 좀 터지겠죠. 아 근데 실망할 거 없습니다. 속 터지는 거는 이렇게 말 안 들을 때고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일거리가 주어진다면 아마 돈 잘 벌어다 줄 겁니다. 그때는 또 신나겠죠. 음양법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갑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딱 짜여졌다는 거 이게 하나의 틀이 돼 있습니다. 정형화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그 강제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좌우에 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끌어다 쓰면 되겠죠. 옆에 경금이 와 있다. 그러면은 편관이니까 환경에 복종하죠. 이것은 군대 생활은 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병화가 들었죠.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거 죽어도.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직장 또는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은 취업받을 궁리도 겸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관이 상사가 군인은 상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상관이 뭔가 불합리한 그런 지시를 했을 때 볼이 나옵니다. 왜?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볼이 먼저 표현을 해줘요. 볼이 큰해집니다. 맹꽁이 볼이라고 그러나요? 맹꽁이는 배가 크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풀어가면 좋은데 세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정화도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왜? 일지에 식신이 있기 때문에 또 식신이 들어오는 것보다 정화 들어오는 게 훨씬 낫죠.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궁리해가지고 팔러 갑니다. 완벽한 사업가죠. 아, 그 옆에 키토 있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네. 이렇게 갑인 하나 딱 놓고 주변에 어떤 글자를 집어넣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석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어떤 모든 글자가 다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내공이 연마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을목은 고려하지 않죠. 네, 급제, 비견 강한데 급제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이 갑인 자체가 주동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궁리적이고 결과 중시이기 때문에 비중은 작지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편해졌을 때 구색이 잘 맞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인은 좌우의 식상을 봐야 됩니다. 식상을 보지 못하면 아마도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감정적이죠. 끓기만 하고 뭔가 밖으로 노출이 안 돼서 아마 상당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운에서 금이 와준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금이 천간으로든 지지로 오든 금이 와서 쳐버리면 은 그런데 좀 더 이제 지지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어요. 2시간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이렇게 병정화 들어오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재성도 괜찮습니다. 재성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성급하긴 하지만은 뭔가 결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일을 꾸려갈 궁리가 될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금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다. 신금은 그래도 낫네요. 적은 그런 대로 합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의 작용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금은 신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정적인 대립입니다. 글쎄요. 감정적인 것에는 생각해볼까요? 에너지 소모율 이런 말을 해볼까요? 이런 건 늘 중요하게 따지죠. 조명을 얼마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는지 그런 거 따지잖아요. 에너지 소모율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소모될까요? 당연히 감정이 많이 소모되겠죠. 에너지는 뭡니까? 에너지는 열이다. 말 됩니까? 에너지는 열이다. 자, 이성이 열을 많이 받나요? 감정이 열을 많이 받나요? 아마 8대 2 정도로서 아마 감정이 열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열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거죠. 아마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에는 주로 그 열대 지방은 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열 소모율도 많아져가지고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열을 못 받아도 안 되겠죠. 항상 적당한 그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감정적인 사람은 열을 많이 받는다.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몰두도 열나게 하죠. 몰두를 하는 사람이 성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선 부딪히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성취를 위한 어떤 몰두가 아니라 이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몰두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갑인 일주는 경금은 안 만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게 되면 심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병화가 언제든지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상관이고 지시자니까 이 지시자한테 대들 수가 없는 것이 이 사회 구조라. 대들면 사직서 던지면서 대드는 거죠. 또다시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백수 기질이 농후한데 이런 성분에 적응하려니까 석 달 가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직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금 만나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러면은 임계수는 임계수 이것다 쓰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임계수는 갑인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 이미 주체 빵빵합니다. 일제 식신 나오는데 꺼내 쓰는데 임계수는 장애만 일으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주에 불이 많으면 어떠냐 이런 건 논하지 말자고요.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일간 중심으로 놓고 주변의 십성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심리반에서의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갑인은 임수나 계수를 만나면은 오히려 그 위축돼 버린다. 어떻습니까? 늦추위라고 그러나요? 한 3월쯤 됐는데 이제 뭔가 그 자두꽃이나 복숭아꽃이 막 피려고 그럽니다. 빨리 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크긋한 그 면눅스의 그 빛도 소중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서리가 와버리든지 비가 와버리면은 바짝 오그려집니다. 이때의 냉기는 임계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들어올 때는 가장 좋은데 임계수가 들어올 때는 가장 나쁘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용신론으로 보더라도 임계수가 좌우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필시 화가 용신될 것 같네. 보죠. 화가 용신되면은 수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화운이 들어오면 써먹나요? 화운이 들어와도 작용 못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갑인은 수를 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수를 안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수는 결국 인성 아닙니까? 인성은 어머니죠. 다시 말하면 이 갑인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어머니는 그냥 밥만 주면 돼. 근데 이 시대의 어머니는 밥만 줄 수 없죠.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놀았냐, 기획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어떻게 돈 벌래, 어떻게 장기 갈래, 뭐 취직할래. 이런 이야기들을 찾고 주서 성길 때에 이 갑인은 아마 밥 주면은 밥그릇을 던져버리고 안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피곤하다 이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갑인이 저 인성에게 갖는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인의 임계수가 있다면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봤자 접수가 안 됩니다. 감정만 나빠집니다. 사주공부를 해서 유용하게 쓴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얼른 알아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겁니다. 제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만 하면 직장이 됐든 어디 뭐 일할 때가 됐든 기술 배울 때가 됐든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내보내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면 다 지살궁리 하는데 이렇게 임계수 옆에 붙어 있는데 자꾸 거기다가 대고 부모님이 막 뭐라고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무능한 그러다 보면 이제 폐인되는 거죠. 그야말로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인중의 병화를 끌어내야 될 필요가 긴급해졌을 때는 좌우에 임계수가 있을 때가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갑인일주가 좌우에 병정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상담할 필요 있을까요? 상담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알아찾아갑니다. 괜히 걱정이지. 사실은 상담이 필요하다면은 금수가 옆에 있을 때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기토도 상담 아마 하러 안 올 겁니다. 아마 상담하러 할 필요를 못 느끼죠. 상담할 새에 얼른 가서 돈 벌어야지. 다시 보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 유형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상담 요령이군요. 왜? 심리 분석쯤 되면 이제 그래도 제법 단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돈 받고 임상해 준다고 그러면은 뭐하러 이 사람은 뭔 소리를 듣고 싶어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관인이 있다면, 특히 관살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신금이나 경금이 옆에 있는 갑인일주가 왔는데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 물어봐야 해?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필요해. 그리고 과거에 지나온 일도 좀 말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관살은 저장성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서 앞으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살은 그렇게 상담하면 됩니다. 근데 보자. 병정화가 들어왔다. 이런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길은 보이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식상이 좌우에 있는 갑인이 상담으로 왔으면은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용기를 얻고 정말 상담 잘 받았다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짓말 할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바탕 하에서 그 안에서 이러한 상담이 가능하겠구먼요. 반대로 정편제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당장 돈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겁니다. 뭐 눈치가 아니라 사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살펴가지고서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되지. 무슨 쪽집게 도사가 돼야만 상담을 잘하고 만족을 주는 거 아닙니다. 임상해 보니 그렇더구먼요. 반면에 임계수가 있는 사람이 상담을 왔을 때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성이 필요해서 온 거죠. 그럴 때는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필요합니다. 위축돼 버리면은 갑인이 임계수 만나면은 위축이 참 잘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졌어. 그때 격려해 줘 가지고 결국 뭡니까? 불을 살살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임계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이 갑인은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자기의 길로 아마 추진하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갑인 일의 이 특성과 사주에 있는 좌우의 월간이나 시간에 어떤 글자가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 중요한 문제죠. 어찌 보면은 용신 잡아서 되겠다 안 되겠다 알려주는 거 바탕에 깔아놓고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러 왔는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격려받고 싶은데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충고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충고해달라는 뜻일까요? 만약에 좌우에 관살이 있으면은 충고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 절대로 충고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한마디 해드릴게. 조심하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 찾아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온 사람의 상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와서 묻고자 하는지를 얼른 파악하는 방법. 바로 이러한 일주, 갑인 일주가 좌우에 어떤 성분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 성향, 기본 취향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일지의 상황도 있죠. 좌우의 글자, 뭐 연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필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그 상담 또는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는 당연히 깊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갑자를 이해해보고 갑인을 이해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리 분석을 하면 될런지 이러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는데 여기서 욕심 같으면 또 구체적으로 또 사주를 또 놓고 설명을 또 했으면 좀 이해 도움 될 듯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복잡한 또 이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이런 정도로서 우선 이해를 하고 실제로 갑인 일주가 나타나면 확률이 60분의 1이니까 나타나면은 그 갑인 일주를 뜯어가면서 이 십성을 잘 대입해가지고서 분석을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갑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